안녕하세요. 북극성주 TV입니다. 투자하는 건축사 투건님을 오셨습니다. 투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또 건물을 올리시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솔직히 서울에 건물 한 채 다 갖고 싶잖아요. 꿈이죠.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건물은 사실 사례를 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 아실 같은 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 이런 거 보긴 하지만. 네. 그것도 사실 발품보다 많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기면 보게 되는 거는 연예인들 건물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건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이 건물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요. 뭐 특정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실 어렸을 적에 금융 교육을 거의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금융에 대한 교육은 뭐 커서도 받은 적이 없고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으로 뭐 생일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금융 상품과 굉장히 친근한데, 우리는 사실 주식 투자가 주식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 너무 이제 쉬운 걸로는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일단 땅이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그 갈증이 거의 병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을 몰리는데,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뜨겁게 번 돈은 땅에 묻으라고. 근데 특히 연예인들은 그 돈을 사실 어떻게 보면 뜨겁게 벌잖아요. 어떤 단기적인 인기가. 네, 단기적으로 뭐 급속하게 버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직 통장에만 모아놓고. 뭐 연예인들 사기당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기획부동산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네. 연예인들은 가장 안정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면은 그냥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인 부동산에 하든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동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일단 연예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짚어보고 싶어요. 네. 투건님도 이제 임장 가시면서 뭐 이 빌딩은 뭐 누구 연예인 빌딩이네. 네. 이 빌딩은 누구 연예인 빌딩인데 최근엔 계속 공실이네 막 이런 거. 네. 보실 거잖아요. 네. 네. 연예인들은 좀 공통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어떤 빌딩에 투자를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연예인들은 대출 없이 매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현금이 많으니까. 예, 그냥 현금으로 일시불로. 그리고 제가 설계했던 땅도 저희 건축주가 연예인 땅을 합정동에 매입을 해서, 손예진 씨. 예, 땅을 매입을 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미 다 또 신축을 해서 올라갔고. 뭐 그분 땅을 매입을 해서 또 했었고. 연예인들을 보면은 근데 그분도 그 땅 계약할 때 손예진 씨도 매니저하고 전문가 한 분 데리고 부동산에 직접 나와서 뭐 매매 계약서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직접 발품을 팔고 공부하고 이런 걸 사실 못하니까 주위의 권유로 많이 하시는데,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유형을 보면은 주로 상급지. 상급지. 예. 상급지로 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하중우 씨 예를 든다고 하면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되어 있는 상급지 위주로. 그 말은 꼭 굉장히 안정적인.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싸지만 뭐 실패할 리 없는. 그리고 뭐 주변 권유로 조언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니까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 건물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이긴 한데 우리 이야기는 좀 당장 내가 벌어야 돼. 연예인 필요 없죠. 그렇죠. 좀 연예인 말고. 네. 또 현금이 막 많아가지고 막 수십 수백억 그냥 탁 쾌척할 수 있는 현금 부자도 말고. 네. 조금 평범한 사람. 아파트 언제 팔아야 조금 더 뭐 양도세를 아끼고 뭐 이런. 네. 거 고민하는. 네. 평범한 일반인이 재테크하는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비용이나 이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얼마를 투자해야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서울에 내 거 한 채 올리려면 한. 네. 얼마 정도 실제로 그런지. 들어가는지. 건축 행위는 사실 여러분들 재테크 계속 이제 오래 하시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죠. 건축 행위를 하신다는 거는 쉽지도 않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투자에 비해서 투자금도 사실 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대출이 막혔기. 네. 때문에. 그래서 대출 막히기 전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주 상급지 말고 중상급지 기준으로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가지고 이제 그 실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땅값이 싼 지역도 있긴 하죠. 그런데 사업 종료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땅값이 싼 지역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건가요? 예, 땅값이 싼 지역은 아무래도 뭐 임대나 전세나 이런 게 맞춰주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맞춰져야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야 사업이 그렇죠.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종료가 안 되고 이제 계속 조금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6억에서 7억 정도의 비용은 이제 땅값의 20%, 80%까지 대출이 됐으니까, 잔금 대출이 됐으니까 땅값의 20%, 그리고 이제 공사 계약금, 그리고 예비비. 예비비는 이제 공사를 할 때나 뭐 할 때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꼭 필요해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면은 이제 개발 사업을 하실 수 있었죠. 물론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중상급지 기준으로 보통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 나 경제적 자유도 좀 생긴 것 같다. 이 정도 할 만한. 경제적 자유까지는 안 되고요. 여긴 아닌가요? 안 됩니다. 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보이는 정도. 네, 재미를 알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것도 물론 순탄하진 않겠지만 이것도 끝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건물, 꼬마지만 꼬마가 아닌 것 같은 빌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이 좀 로망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은 아직 이제 막 내 집 마련했고 주택 개수를 하나 두 개씩 좀 늘려가고 있는 뭐 이 정도 사이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아직 주택에 머물러 있는 앞으로 좀 어떻게 자산을 불려가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27년 정도 봐왔을 때 좀 가장 효율적일까? 어떤 뭐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내가 급여 생활자로서 검소하게 저축하는 게 사실 제일 큽니다. 사실 그 방법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방법이고요. 근데 이걸로만은 사실 너무 어렵으니 요즘은 그 세컨잡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제가 아는 젊은 친구 20대이지만 고시원을 운영한다든지 에어비앤비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세컨잡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집은 이 매도하고 아주 싼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눌러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건 숫자일 뿐이지 그건 또 내 돈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팔지 않는 이상 그렇죠. 사이버머니죠.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전부 내 돈도 아니고 각종 세금은 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억 올랐다 하면 그 돈이 다 내 돈 같아 또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발판으로 해서 이런 개발 사업을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발판이라 하면 이 집을 담보로 그렇죠. 담보로 하든지 어떤 분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월세를 사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발판을 그렇게까지 사실 그분은 승부를 거시는 거죠. 집값 상승률보다 개발 사업으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 건 느껴져요. 집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로 다가가는 건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상급지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감당해야 되는 금융비용, 맞아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그럼 이제 월급을 점점 이자나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데 다 쓰게 돼버리면 다른 투자를 하기가 점점 무거워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여지는 눈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고급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사실 차 타보면은 사실 뭐 큰 승차감이나 차이는 있지만 그 돈만큼의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오히려 승차감보다는 하차감. 그렇죠. 그 하차감 때문에 그 비싼 뭐 차들이 많이 팔리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뭐 금융을 끼고 뭐 그 좋은 대로 나 뭐 무슨 동 사라 무슨 아파트 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하시는 것보다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집보다는 이런 이제 투자의 기회를 더 방향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다 아파트 이렇게 착착착
쭉 올라가가지고 뭐 최소한 잠실 정도는 등기를 치고 순서죠. 네, 여기서 뭐 더 만족하면은 뭐 여기서 끝나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압구정 막 이렇게까지 아니면 한남 막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잠실 밑에는 제네시스 밑에가 눈에 안 차는 것처럼 네. 잠실 정도는 돼야 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관점대로라고 하면 실거주 업그레이드를 한 어느 정도에서 조금 유보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를 일으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집이 한없이 커지면은 좋긴 하겠지만 정말 없는데 집만 커지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집에다가 그 자금을 깔고 앉아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악이라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왜 깔고 앉아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그 큰 자금이 뭐 집에 눌려 있다는 게 안타까울 때도 있죠. 어쨌든 또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또 이런 신선한 관점이 있어서 되게 즐거운데 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는 27년간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그리고 디벨롭도 그동안 오래 하시고 네. 800건 넘게 하시고 하시면서 좀 느끼거나 깨달으신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쪽 시장을 잘 모르지만 관심은 있는 네. 뭐 이런 분들인데 좀 어떤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신축 개발 사업 시장이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 뭐 유동성 이런 걸로 거의 지금 막 올 수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물 경제가 탁 막히니까 결국은 온라인으로 시장이 확대돼서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뭐 자유롭게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전문 영역에서조차도 그 말이 근데 막 포장이 되고 왜곡되는 숫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상이 좀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만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상승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네. 어쨌든 뭐 강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숫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네. 그 속에서 옥석을 진짜 가리는 것들이 개인의 안목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디벨롭 시장에서도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 아, 그럼요.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뭐 안정된 시기에 사실 저금리 호황 속에서 이뤄낸 한두 번의 그 사업 성공을 포장해서 그 사업화하는 콘텐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항상 그 콘텐츠를 접근하시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하고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실 중요해 보이는데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다 실력 있고 다 전문적이어 보이거든요. 가려낼 수 있는 네. 방법이 제가 몇 번 이게 쭉 보면은 너무 그 결과에만 치중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과정도 좀 생략되는 게 너무 많고 그 결과조차도 사실 그 결과가 다가 아닌데 제외될 게 너무 많은데 오직 그 결과만 가지고 만약에 뭐 조그맣게 우리 보험약관 하듯이 세액 전 조그맣게 써놓고 세금 하면 50%인데 사실 나라하고 이게 공동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이 그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50% 거의 이상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빼고 세 전에 그 큰 금액만 포장해서 아,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다. 오직 그것만 좀 현혹시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 상황에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경험하고 전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전문가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고 좀 가려낼 수 있는 눈을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조금 안목을 좀 기르셨으면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업을 했거나 뭐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뭐 다 실제로 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그렇구나.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확인할 방법이 뭐 등기를 까도 아 이건 내가 직접 내 명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에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양심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사실 그거야말로 가장 뭐 가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정말 위험에 네. 처했을 때 네. 정말 옥석이 가려질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이 왔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장도 겪어봤다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잘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알고. 예. 네. 다행히 그 전에 사업이 다 종료됐다고 하면은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뭐 이어지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위험을 피하고 대처해 나가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좋겠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또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참 본인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 태워지는 일이다 보니까. 아, 그럼요. 첫 부동산을 살 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엄청 마음이 네, 진짜 내 첫 집을 마련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인생 최대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으로 다시 또 한 티어 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도 또 비슷한 어떤 시행착오 내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평범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건물까지 가는 거는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누구나 다 평범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 못 잡겠죠. 그 준비라는 게 이제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몸을 담으면서 투자를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또 다른 준비라는 게 있을까요? 뭐 준비라는 게 사실 공부하는 거고 사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듣는 게 가장 큰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뭐 멘토 내지 길잡이로 선택할 것인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가리려고 하면은 좀 이 사람 저 사람 좀 접해 보셔야겠죠. 한 사람만 딱 만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이 사람이 최고 전문가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